안녕하세요. 유한쌤이에요. 오늘은 3위차 세로샘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한번 해볼 건데요. 제가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드릴게요. 만약에 이런 걸로 하면은 6 더하기 5는 11. 그러니까 이쪽에 1의 자릿수만 1 적고, 그 다음에 11이니까 10을 이쪽에 1. 그러니까 10 더하기 50 더하기 20은 80. 그러니까 81. 이것도 이거랑 똑같이 해볼게요. 3 더하기 9는 12. 그러니까 1의 자릿수만 2 적고, 그래가지고 10 올리고, 10 더하기 10 더하기 40은 60. 자, 나머지는 말 안 해도 할 수 있겠죠? 합니다. 자, 이것도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이거는 봐봐요. 84 더하기 33이죠. 이거를 세로셈을 하면은 80 더하기 30은 110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에 110 이렇게 이쪽에 공 적어야 되는데, 이쪽은 지금 1의 자릿수 적을 자리니까 남겨놓고 4 더하기 3은 7. 그래서 117 이렇게 한 거예요. 자,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. 60 더하기 50은 이것도 110이네요. 1의 자리부터 나왔어. 1의 자리부터 울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. 5 3 더하기 2는 5. 그 다음에 60 더하기 50은 115. 자, 나머지는 다 말 안 하고 할게요.
페이지로 넘어갈게요. 네, 세리점을 계산하세요. 이것도 이거랑 다 똑같아요. 세리점을 계산했어요. 봐봐요. 1 더하기 6은 7. 50 더하기 70은 아래쪽에 봐봐요. 이거는 6 더하기 9는 15잖아요. 그래서 10의 자리가 이쪽에 있고, 근데 이건 1 더하기 6은 7이잖아요. 근데 10이나 10 넘는 수가 아니니까 1은 안 적어도 돼요. 7 그리고 50 더하기 70은 70에서 30을 하면 120. 그러니까 127. 나머지는 말 안 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?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. 급하게 할 일이 생겨서. 자,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80 더하기 80은? 167. 자, 마지막 거예요. 어머, 잠시만요. 아, 지금이 86이네요. 27. 96. 자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!